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바다에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갈까요? 바로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뭘 할 거냐? 사마귀를 잡아서. 사마귀 안에 보통 뭐가 있죠? 그렇죠, 연가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연가시를 뺀 다음에 후라이팬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시 너네 다 되졌어. 자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연가시가 들어있는 사마귀를 잡으려면 물가에 있는 사마귀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 근처에는 계곡이 없습니다. 저희 집 앞에 그냥 바로 바다잖아요. 제가 바다 에서 사마귀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산에 가서 사마귀를 잡은 다음에 사마귀를 물 안에 넣어놓으면은 연가시가 있다면 이 사마귀에서 연가시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가시가 나올 때까지 사마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막노동, 사마귀를 잡으려면 바로 산으로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아 제발 첫 번째 사마귀에 연가시야 나와라. 자 여러분 지금 사마귀를 잡으러 가고 있는데 여기 주변에도 사마귀가 있어요. 여기 바로 있네. 보시면 사마귀 큽니다. 왕사마귀에요, 왕사마귀. 손으로 잡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아프거든요. 자 이 사마귀를 비닐로 잡을게요. 이렇게 물어요 사마귀. 이렇게 공격하고 쳐다보고 움직이. 없어졌다. 뭐지? 뭐야? 없어졌어? 아니 말이 되나? 뿅 하고 사라졌다고 지금? 여기 틈에 있나? 와 없어졌어요. 와 그러면은 다른 사마귀를 잡으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마귀와 함께 네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반 미친 놈이죠. 자 근데 이 사마귀가 진짜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방금 발견했는데 보시면은 거의 뭐 요가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배가 뚱뚱한 걸 보아서 제가 봤을 때 이 안에 연가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 바로 가져가서 물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보세요. 몸이 아직 굉장히 유연하죠. 진짜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늘 밤에 객사한 것 같은데. 자 일단 물에 넣으러 가자. 익사하자. 아, 네 지금 산책 중이에요. 포찌야, 응 가자. 연가시 빼러 가자.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연가시는 숙주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얘는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혹시 모릅니다. 한 넣어볼게요. 입수.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연가시가 있다면 엉덩이에서 꼬물꼬물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샹너무 새끼들이. 안 나오네? 네 다시 잡아올게요. 자 여러분 다시 사마귀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풀숲 같은데 이제 찾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풀숲 근처에 땅에서 찾는 게 좀 더 이제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풀숲에서는 제가 못 보고 지나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오두막 같은데 이 새끼들이 붙어서 아주 쉬고 있는 쉐끼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바닷가 근처잖아요. 네 이쪽에서 잡는 애들은 뭐 연가시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없어. 약간 이런 흰 벽 있죠. 아 요런데 딱 조명 비치면은 밤에 진짜 사마귀 들들하게 오거든요. 나와라 사마귀야. 못생긴 사마귀야. 내가 네 몸 안에 있는 나쁜 거 빼줄게 해. 없네요. 자 다른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골목 이제 벽면 쪽에 이제 자세히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또 나와도 문제야. 지금 사마귀 자체를 사실 잡기가 쉽지 않은데 또 연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마귀여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어. 자 저런 풀숲 벽면 한번 뒤져 볼게요. 자 나오거라. 뭐야 이 누구니? 거기 누구 있니? 고양이가 쥐를 사냥하고 있었나 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기 보시면은 음아음아한 가시나무 보이시죠? 네 저기에 찔려가지고 아마 비명을 지른 것 같아요. 아유 안타까워라. 사마귀다. 자 여러분 장갑을 끼겠습니다. 사마귀란 녀석은요 장갑을 끼지 않으면은 조금 짱난 녀석이에요. 나를 정확하게 봐요. 일단 얘를 바닥에 쳐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쳐냈습니다. 자 그리고 목을 잡으면 돼요. 자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따가워요. 지금 보시면요 발톱이 아주 기가 막혀. 어우 아파. 어우 너무 아파. 자 일단 가져가서 연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은 다시 놔주도록 할게요. 가자. 바로 앞이 우리 집이다. 야 넌 대졌어. 여러분 다시 이 살아있는 녀석을 이 녀석 지금 똑바로 보고 있다. 뭘 꿇어봐 이놈 새끼야. 엉덩이를 한번 물에 해볼게요. 자 안에 있으면 나올 거고요. 아 근데 지금 발톱이 너무 아파. 사마귀의 조물주가 갈퀴를 너무 특화시켜놨어.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이거 딱 잡으면 엥간하면 다 안 놓치고 다 씹어먹잖아요. 좀 놓쳐야 메뚜기들도 살지. 나도 감바스 해먹고. 뭔 개소리야? 안에 만약 연가시가 이제 나오면요 숙주는 죽게 됩니다. 그 말은 즉 데져버릴 거라 이 말이죠. 얘는 연가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가시가 있으면 조금 맹하고 비틀비틀거리는 애들이 좀 있는데 얘는 너무나도 똑바로 걷고 똑바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개심해. 뭘 꿇어봐. 네 지금 5분째 이러고 있는데요. 네 놔주도록 할게요. 진짜 미안했다. 놔줄게. 미안해. 여기 다시 놔줄게. 여기 잘 살아라. 길들이기 완성.
자, 벌써 길들였죠? 이 녀석 지금 저를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 가도 돼. 가. 미안했어. 가. 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 잡아야 돼요. 그죠? 큰일 났어요. 자, 일단 그래도 한번 잡아봅시다. 무조건 성공시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 동네에는 진짜 감나무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절대 따는 거 아닙니다. 딸면은 범죄자, 도둑질, 절도, 서리범. 아주 새가 씨앗을 먹고 씨앗을 아주 아름답게 싸놨어요. 여기도 그렇죠. 아주 배은망덕한 녀석들. 아니, 또 집이구나, 여기는. 주거침입죄. 안 되죠? 자, 여러분, 지나가던 풀숲에 저기 보이시나요? 네. 왕사마귀는 아니고 좀사마귀를 발견했습니다. 좀사마귀에는 연가시가 많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잡아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근데, 옆에 보시면은, 노린지를 노리고 있었네. 그지? 노린지 먹이려고, 맞지? 자, 옆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노린지예요. 아주 고약하고 냄새나는 새끼예요. 저기 움직이면은 저거를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멀다, 사정거리가. 무슨 루피 고무고무니? 내가 잡아줄게, 너를. 자, 여러분, 지금 잡았거든요.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물에 적셔지러 가자. 세 번째 사마귀입니다. 좀 사마귀. 크기도 작은데 미안해. 한번 해보자. 나올 수도 있잖아. 나와라 좀. 제발 나와라 이번에. 제발 영가시 이 새끼야. 이 기생충 새끼야. 영가시 새끼야. 얘도 놔줄게요. 진짜 미안해. 가자. 자, 여러분, 이 영상은 지금 제 나레이션이 들어간 목소리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수중 카메라 촬영을 하려고 나왔는데 이 사마귀 한 마리가 바닷가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더라고요. 이 쉐끼가, 이게 사마귀가 바닷가에서 얼쩡거리는 녀석이 아닌데 느낌이 좀 좋아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중단하고 이 사마귀를 고무장갑으로, 아니 저 노가다 목장갑, 공십자리 장갑 잡았다. 네, 잡아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입을 닫고 있는데요.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 있죠.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 녀석 갑자기 잡았죠? 제가 수중 카메라로 개 잡는 촬영을 이제 하려고 바다에 갔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바다에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보통 연가시가 들어가면은 물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일반 사마귀가 바다에 나가진 않고, 그리고 약간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연가시가 의심돼서 급하게 잡아왔습니다. 자, 여기 바다돈 물에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연가시 있는 것 같은데 삐대해요? 제가 보세요. 야, 씨, 뒤로 고개 꺼쳐가지고 이 새끼 물려고 하는 거 봐. 물속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한테 연가시가 나오지 않는다면 진짜 괴롭혀서 미안해. 제발 나와라 연가시야. 아아, 와, 얘 진짜 물어 뜯는 거 보세요. 이의 악력이 여기까지 느껴져요. 오, 나온다. 와, 연가시 나오고 있어요. 우와 우와, 이거 보세요. 연가시 나오고 있습니다. 대박. 자, 이제 연가시가 나오면요, 숙주는 죽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죽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야, 정말 길다. 야, 다 나왔습니다. 숙주는 이제 죽을 거예요. 어쩐지 얘가 물가 앞에서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아, 역시나 이 연가시가 거대한 게 들어가 있었네. 와, 연가시 진짜 크다. 자, 이 사마귀는 이제 곧 운명을 다할 거예요. 여기서 편안하게 좀 있다 가렴. 내가 복수해 줄게, 이 량노무 새끼를. 여러분, 연가시를 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크죠? 자,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연가시입니다. 아주 기생충 중에 거의 최고 크기라고 할 수 있는 기생충 새끼들이죠. 쟤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미안해, 어쩔 수 없다. 야, 야, 어차피 너 근데 이거 죽었을 거야, 숙주로 삶으면. 연가시가 딱딱해요. 철사 와이어 느낌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와이어로 쓰시면은 개꿀이에요는 구라예요. 동물학대예요. 근데 얘는 학대해도 돼, 사실. 자, 오늘의 목표가 연가시를 구워보자. 자, 과연 어떤 반응일지 나도 궁금한데 신기하다. 나오지 마. 나오려고 하네. 나오지 마, 기생충 새끼야. 어허, 어허이, 어허, 이게, 어휴, 이 쌍저건, 어허허, 와하우, 와하우, 와하우. 동물학대에도 괜찮은 녀석이에요. 자, 이 녀석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진짜 라떼세요. 동물학대가 뭔지 보여줄게. 자, 여러분, 제가 연가시를 먹을 건 아니지만 연가시에 대한 예의를 차려보겠습니다. 예, 기름을 부어줄게요. 언, 진짜 너는 복받은 연가시다, 이 새끼야. 베프야, 너도 부탁해. 렛츠고 파이어. 아,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연가시 안 먹을 거예요. 그냥 구워보는 거예요. 저거 먹는 미친놈은 없어요. 자, 여러분, 연가시입니다. 연가시. 연가시를 기름에 구워보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이. 공격하려고 한다. 이게 이렇게 몸 많은 거 보세요. 자, 연가시 입장. 오, 오, 야, 오, 야,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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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 나왔어요. 저기 연가시 내장인가? 배설물인가? 이상한 소리, 소리 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오, 약간 그, 고사리 같다. 약간, 오, 야, 하하, 야, 사마귀야, 보고 있니? 내가 널 위해 이렇게 복수를 하고 있단다. 갔다, 갔다, 갔다. 중간중간에 흰색으로 변하네. 그리고 얘가 물로 돼 있나봐요. 탁탁 튀네요. 뭔가 빈티지하게 말렸어요. 힙한 편집샷 가면 있을 법한 약간 팔찌 같은 느낌?
자, 다시 제가 들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름에 튀긴 연가시입니다. 중간중간에 하얗게 좀 변했죠?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단백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되게 바삭해요. 아, 이렇게 똑똑 끊어진다.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옛날에 그 약간 뽀빠이 과자 있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 여러분 안 먹을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안 먹어요, 이건. 와, 진짜 신기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사리 같기도 해요, 고사리. 이 영상 보시고 이제 고사리 못 먹는 사람 많이 생기겠다. 죄송합니다. 이거 사마귀한테 보여줘야겠다, 사마귀한테.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내가 복수했어, 너. 야, 봐봐. 고맙지? 내가 너한테 복수했다니까. 이거 너 몸에 있었던 거야. 너를 점점 죽이고 있었던 거라고. 내가 복수했어, 진짜. 원래 숙주 바로 죽어버리는데 너 안 죽네.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근데 너 혹시 안에 연가시 또 있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지? 올라오지 마. 내가 살려줄게. 너 혹시 안에 더 있니? 있어보자. 이 연가시가 다 나오면 원래 바로 죽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연가시가 한 마리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빼서 제거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연가시가 없고 얘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물을 먹이고 있다, 그럼 정말 미안해, 마귀야. 쳐다보지 마. 슬프니까. 얘 지금 바로 나가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둡다.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일 텐데 얘 바로 풀밭이거든요. 잘 살아. 안녕.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운 좋게 다른 촬영을 하려고 나갔다가 연가시가 있는 사마귀를 발견해서 오늘도 이렇게 콘텐츠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신기했고요. 그 연가시가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이거는 영상으로만 봤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아까 찍으면서 제 리액션 보셨어요? 오, 나온다. 와, 연가시 나오고 있어요. 진짜 신나서 하는 리액션. 이제 곧 서른인데 평생 아이처럼 살아야지. 자, 이렇게 연가시를 구워봤는데 되게 딱딱하고 중간중간에 흰색 뭐가 터지면서 색깔도 조금 바뀌네요. 그리고 혹시나 헌터빵 저 새끼 저것도 먹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 제발 그런 생각 접어주세요.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자, 다음에도 이런 실험적인 것들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브라뉴. 진짜 너 극혐이야, 극혐. 당랑권.